안녕하세요. 1045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이미 공기청정기 3대가 있어요. 되팔이할 것도 아니고 공기청정기 리뷰는 색다른 요소도 좀 적고 그래서 리뷰할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필터 교체를 하지 않고 물로 씻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보통의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3에서 6개월, 최소 1년에 한 번은 교체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지금까지 수년간 필터 교체 비용만 따져봐도 몇십만 원, 공기청정기 한대 이상의 비용이 든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필터 교체 비용이 들지 않는다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이마핏 공기청정기를 써봤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볼까요? 깔끔하고 무난한 화이트 디자인입니다. 사용 면적은 3에서 8평 정도라 거실보다는 방에서 사용하면 좋을 듯 하고요. 무게는 5kg으로 들고 이동하기에도 가벼운 편입니다. 이동할 때는 옆에 있는 홈을 손잡이로 이용하면 좋고요. 전원을 켜기 전에 뒤쪽 후면 커버를 열어서 필터의 비닐 커버를 꼭 벗겨주세요. 그리고 별도로 들어있었던 수지 필터를 라벨 방향 표시를 보고 위쪽으로 가게 본체에 잘 넣어줍니다. 아까 필터 교체가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라서 포이마핏을 차용해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그렇다면 필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포이마핏 공기청정기는 총 4개의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프리필터부터 와이어 프레임, 수지 필터, 탈취 필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바깥쪽 프리필터에서는 곡물의 털이나 보풀하기, 큰 먼지 같은 것들을 걸러주고요. 이 와이어 프레임에서는 전기장을 발생시켜 포르말데히드, 박테리아 등의 세균을 살균해준다고 합니다. 포이마핏 공기청정기는 전기 방전을 이용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공기순환을 도와주는 TPA 정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온장 원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글로벌 시험 기관 시험 성적서가 있으니 믿고 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집진 필터. 이 집진 필터로 초미세먼지를 흡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세척해줘야 하고요. 마지막 탈취 필터. 알갱이들 보이시죠? 냄새도 잡아주고 이 탈취 필터는 오존 농도도 0.002ppm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 프리필터와 집진 필터를 물 세척하면 무제한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두 필터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청소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앞쪽에 전면 케이스 부분에 먼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물 세척해주면 좋고요. 이 센서 부분도 면봉으로 알코올을 묻혀서 6개월에 한번 정도 닦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필터 세척은 이 프리필터와 집진 필터만 물 세척하는데요. 필터를 다 빼보면 안쪽 고무도 빼내서 세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진 필터는 잠금 버튼을 풀면 이렇게 필터를 빼낼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사용했는데 먼지가 제법 보이네요. 프리필터는 물에 먼지를 씻어내고, 집진 필터에 먼지가 많으면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해도 된다고 합니다. 세척 후에는 꼭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넣어줘야 하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는데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깜빡이죠. 핸드폰 어플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센서의 색깔 변화로 공기 오염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기가 아주 높아지면 빨간색까지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공기청정 성능은 어떤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당에서 지금 나그참패를 피웠더니 공기 질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시간과 그러면 공기청정기 성능이 좋다고 소음이 너무 크면 계속 틀어지는 게 좋은 공기청정기 특성상 좀 불편하겠죠. 가장 세기를 세게 했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50dB 정도인데요. 수면 모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냐? 이렇게 조용하고 24시간, 한 달 내내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을 때는 계속 틀어두고 있어요. 수면등처럼 사용 가능한 조도 센서가 또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또 인체감지 센서가 있어서 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수면등의 역할도 합니다. 여러 공기청정기를 써봤고 이제 공기청정 기술은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필터 교체 비용이 들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정말 좋더라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우수하고 유지 비용은 들지 않고 소음이나 전기세 외에 여러 부가 기능도 마음에 들어서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공기청정기입니다.